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상대는 생각도 없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가능성도 없는 일에 기대감을 품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2021년 6월 입주를 시작하는 검단 신도시 호반 메르디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권의 경우 2019년 4억 초반이던 것이 8억 2천만 원까지 올랐다. 먼저 경기도 김포안을 보자. 김포, 서울, 경기 하남을 연결한다. 노선 길이 68km. 반면 인천안은 인천공항과 김포를 각각 출발, 하남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노선 길이 110km. 특징은 Y자형 노선이다.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경기 김포 방면으로 나뉜다. 서울의 5호선과 유사하다. 강동역 이후 마천행과 하남 풍산행으로 갈라지는 것이 말이다. 사업비는 김포안의 경우 5조 9,375억원, 인천안의 경우 10조 781억원이다. 김포 및 인천 서부권의 목표는 강남과의 접근성 강화, 직결 노선을 만드는 것이다. 인천시가 제안한 Y자형 노선 탈락. 경기도가 제안한 김포시안의 경우 일부만 수용되었는데 김포 장기를 출발하여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직결하고 이후 GTX-B 노선으로 환승하는 안이다. 김부선이라 조롱하며 지역 민심이 흉흉하자 이를 예상했다는 듯이 김용선을 발표한다. 김포 장기에서 출발 환승 없이 용산까지 직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산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케 하여 강남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핀피 현상이란 돈 되는 수익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을 말한다. 일명 지역 이기주의. 인천시 서부권역인 청라가정, 검단 같은 생활권이다. 하지만 지지하는 노선도 같을까? 청라가정은 Y자형 노선을 지지하나 검단은 이를 반대한다. 검단 주민들은 이번 무산 배경에 대해 사업비 과대 지출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를 모를 리 없는 인천 지자체 장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표를 감안하여 사업성 없는 Y자형 노선을 고수한다는 볼멘 소리도 들린다. 인천 서부권 GTX에 10조 원을 쓰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업비를 축소해야 한다.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은 지방 광역 경제권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 서부권의 강남 직결을 위해 10조 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기본 구상 방향성에 어긋난다. 2021년도 철도 인프라 예산은 8조, 이중 건설비는 4조 원이다. 10년 중장기 계획에서 쓸 수 있는 예산 40조 원으로 추정하는데 10조 단일 사업은 불가능하다. 김포안 강남 구간의 경우 2호선 강남 구간과 같다. 똑같은 노선을 건설하는 것이다. 6조 원이란 예산을 들여 중복 노선을 운영한다는 것인데 전문가 그룹 평가에서 혹평받으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중복 노선이 된다면 2호선 수요도 줄게 되어 적자 규모가 커져 서울교통공사 재정난이 심각해진다. 양계장 같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을 빗대어 말한 이낙연 전 대표 말이다.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률은 285%, 공항철도 217%, 인천 2호선 200%임에도 GTX 노선 유치 실패하였다. 강서, 영등포, 마포 이동량은 53.1%, 강남 4구 이동량은 7.1%에 그쳤기 때문이다. 교통수요 통계는 하이패스나 카드 결제를 기초로 한다. 정확도가 높아졌다. GTX-B 사업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GTX-D 강남 직결 사업을 확정한다고? 불가능하다. 그나마 강남 대신 여의도 용산으로 이야기한 것도 통근 이용수요 지역이 강서구, 영등포, 마포구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대못을 박았다.